되고 있는데. 예. 고민이 있어가지고요. 고민이 있어? 예. 그럼 일로 와봐요. 생존 뭐 여기 안 오던 사람이 연기가 그렇게 싫은 사람이 웬일이야? 예. 여기 와봐요. 불 좀 한번 쬐봐요. 예. 아니 뭔 일이네. 스님 이렇게 생각이라 하는 거는요 일종의 환영과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 네. 모든 책들은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어 그래서 우리의 본성 진정한 나를 잤습니까 깨닫는데 한편으로는 그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 누가 뭐라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게 누가 방해를 했냐고. 그래서 아 이 책이 필요 없다 하는 걸요. 책은 지몽 선생이 다 사들렀어요. 내 짐은 다 갖다 내다 버리고 예. 말이라. 지금 책을 1년에 10만원씩, 20만원씩 사들르고 지몽 선생이요. 예. 근데 이거 뭔데? 아, 그래가지고요. 어. 책이 깨달은 거예요. 안내하는 하나의 방편이죠. 그렇지, 그거는 그렇지. 예. 어. 근데 직접적으로 이 진리, 자기 본성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바로 보는데요. 방해하기 때문에요. 책을 불태울까 싶어가지고요. 이 멀쩡하게 그 고생해가지고 말이야. 어? 그 저기 뭐 도서관 가서 공부해 예. 공부하고 막 쓰고 그렇게 예. 그 난리를 치는데 그 왜 책을 불태워 이제? 아 때로는 방편을 사용하고 책을 통해서요. 때로는 그 방편이 필요 없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적시 버리는 거거든요. 한 것이 약간의 문제성을 일으켜. 나는 지금 말이라 이거 막대기를 들고 있단 말이라 지금 이게 부직갱이가 있어요 부직갱이 지금 이거 지금 우리 본성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대로요 부직갱이가? 예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 부직갱이가?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늘 있는 이거 그래 이거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 이건 무지기 때문에 불태우려고 합니다 살짝이 좀 지나친 경우도 많아. 그냥 일어날 때는 정광석화처럼 있지 않습니까? 단방에 뿌리뿌리거든요. 언제 그 생각이 일어나도 생전 이렇게 일찍 부엌에 오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일이냐고 오늘 이렇게 뭐 새벽 대바람부터 예. 오늘 날씨도 구조 죽겠구만어. 오늘 말이라 오늘 아침에 예. 안개하고 비가 내려가지고 아주 예. 속 시려면 죽겠더만은 뭐가 그게 뭐 어? 그러면은 목표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 종착점에 왔는 사람은요 아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방편을 싹 버리는 겁니다. 제가 바로 불태우겠습니다. 아니, 감소봐. 오늘 또 단식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바로 넣을 겁니다. 이 사람이 말이라! 뭐라? 책을 태웠어요, 진짜? 던졌어? 예. 그 순간적인 감정으로 말이야 새가 고생했던 책도 버리고 예. 어? 필요하다고 생각한 나무도 버리고 싹 다 내다 버리고 했는데 그러면 그놈의 어? 이 의식이 아직 살아있는 한은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뭐라도 하고 놀아야 되는데 뭐를 하고 놀 건데 이제부터 다 끝났다면은 뭐를 하고 놀 거냐고 이 세상에 아 노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노는 거거든요 그래 무의도인이라고 안 합니까, 스님? 즐거움은 예. 아무것도 모르는 베이비라! 이제부터는 무의 없어! 알았어요. 베이비 진공이야! 태어나지 않는 아기를 말합니까? 태어났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베이비지! 아, 그렇네요. 지금 선생님 태어났다면, 어? 세상에, 어? 먹을 거를 갖다 준비하고 말이라, 어떻게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쓸 텐데, 그것조차 일어나지 않는 그런 베이비 아닌가? 예. 이제 이름은 바꿔. 그럼 베이비 진공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공은 무의 진공은 사라지고 말이라 예. 베이비밖에 안 남아있어. 진공은 참 고을 말하는 것이고 베이비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그런 아기 상태를 말하는 거. 아기가 되기 전을 베이비로 해. 예. 알겠어요? 예. 사람이 말이라 이 순전히 부엌에도 안 오는 거 첫 번째부터 말이야 사람 말이야 아침부터 말이야 날씨까지 심란하던데 어? 심란하게 책 들고 집어 던져놓고 말이라 이게 얼굴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러면 막 누구 뭐 어? 뭐 넘어가는 거 뭐 좀 뭐 볼일 있어요? 책에 써 있는 모든 것들은 무지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책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 무지를 지금까지 의지해서 지금 공부하지 않았는가?
그거는 방편이었고, 손님. 그럼 작은 다른 사람이라도 보게 해줘야 될 거니까, 다른 사람은 그 무지라도 붙잡고 와야 될거 아닌가? 무지는 한 무더기 갖다 주는 거잖아요. 책을 준다 하는 거는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이 보면 뭐를 주겠어요? 뭐를 줄 거라, 이제부터. 똑바로 들이대! 어이? 똑바로! 선생님, 줄 게 없어요, 지금은요. 아무것도요. 그럼 뭘 줄 건데, 오늘도 지금, 어? 오늘도 지금 말이라 오시겠다고, 저서 두 분이 지금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그 사람들은, 어? 진공하고 나의 이런 걸, 어?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데, 그럼 뭐를 줄 거냐고. 유일하게 주는 건 이거 아닙니까, 이거. 너희 가지고 있는 거야.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거가? 그냥 이거야? 이거라? 예, 그겁니다, 바로. 한 번만 손가락 내밀어라. 본성은 제대로 봐! 은인노 그래, 그게! 한 번 더 질러봐! 선생님이 지금 주먹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허. 앞으로 조심해요. 예. 도라는 게 그렇게 말이야. 만만한 게 아니야. 인생이 만만해? 인생이 만만하냐고! 만만하냐고, 인생이! 이 몸뚱아리 나온 인생이 만만하냐고, 한 번 더 들이대! 선생님, 참으세요. 만만한 게 아니야. 바로 이 몸이 진화를 가리키고 있어. 진화를 감수하는 몸이 말이라. 이 몸을 어떻게 할 건데, 그래. 몸을, 그래도 말이야. 하루에 한 끼를 먹으려고 입 들고서 그래 나타나잖아. 원두막에서. 뭐, 스님, 마음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뭐 먹자 그랬어? 뭐 먹자고. 먹고 싶다고 왔잖아. 지금 안 먹을 거라, 요거. 요 몸뚱아리 안 먹이 살릴 거야, 당분간은. 아, 먹어야죠, 스님. 그래, 몸뚱아리 있는 동안 먹이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예. 본성을 확실하게 안 줘요, 이제부터는. 예. 꼴도 보기 싫어, 아주, 아주 가끔씩 말이라, 이게. 완전히, 희딱 디비지는 거 보면은. 불꽃 보면서 말이야, 명상하고 있어요, 이게. 예. 이 무지가 잘 타고 있네요. 아유, 무지가 잘 타네요. 무지를 불태웁시다. 나나나. 무지가 불타고 있습니다. 세! 만세! 만세! 나는 이제부터 베이비다. 베이비 진공. 베이비 진공. 예. 뭐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아, 걸레 빨려고요. 그놈의 또 거울, 걸레라. 선생님, 맨날 걸레 빨아야 했어요. 그럼 청소는 깨끗이 했어요. 예. 아까 내가 불멍하라 그랬죠. 예. 거기 아궁에서 명상 좀 하라 그랬죠. 예. 어떻게, 뭘 얻었어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너 이건데. 앉아요. 지금 내가 부채 때문에 이거 날라다녔어? 뭐였어? 예.
무서웠어요? 예. 그렇게 하지 마요? 모르겠어요. 원래 엄마들이 병 주고 약 주고 하죠? 예. 심장이 어디 덜컹덜컹 했어요? 어땠어요? 예. 무서웠어요? 예. 네? 아니, 영원 좀 내가 내 몫이다. 아니. 주먹을 내릴게요. 내 주먹이 내 운줄은 알아요? 예. 뭐 언제 맞아봤어요? 예. 언제? 얼마 맞았잖아. 얼마 맞았어? 예. 아프던가? 예. 아프 싫어? 예. 아프 싫은데 그래. 어? 이번에 책 사달라고 그렇게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책 샀으면은 그래도 최소한, 응? 그래도 가야 될 거 아니야. 공부도 버려야 될 거 아닌가. 응? 근데 그 아침에 그 마음이 언제 올라왔어요? 아, 새벽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책은 무지락하는 거고.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생각에 무지를 버리지 않으면요.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공 선생이 예. 잘 들어봐요. 예. 그 말도 사용하고, 생각도 사용하고, 다 방편들이었죠. 그래서. 예. 그거 안 할 거예요? 예. 쫓아다니지도 않겠네, 이제. 예. 박혀 있어요. 예. 오시는 분이라도 제대로 해. 다 부처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 생물이. 예. 나는 혼자 또 울고 있나 싶어 와봤지. 아까 까치 새끼가 나무에서 예. 울더라고. 예. 그래서 나는 까치가 왜 우나. 예. 혹시 진공이가 우나. 예. 우리 돼지 진공이, 내 베이비라 했죠? 예. 근데 베이비 진공이가 우나 싶어서. 아. 그래가 내가 와봤죠. 예. 아기가 이제 울겠습니다. 다 울었는데 이제. 다 울었어요? 예. 이제 안 울을 거라? 예. 뭐 하러 왔는데 오늘은? 아 여기 물도 좀 뜨고요. 건데도 마저 팔고 가지 말고요. 인공은 베이비 진공이니까. 예. 그럼 나는 같은 베이비는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럼 난 아기로 왔다 이렇게 아기. 예. 그러면 좀 무섭게 막 이렇게 험악한 것도 내가 좀 멈추지 않을까? 예. 주먹이 한 번씩 울더라고요, 나는. 예. 참 나를 아는 아기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참 나를 아는 아기? 그렇게 길잖아, 제목이. 그러니까 그냥 아기 묘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이 의식이 애국의 물이 항상 끊임없이 365일 흘러가듯이 우리 의식도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되 자기가 인위적으로 조작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마음을. 작동하지 말고 그냥 흐르는 대로 되게 됩니다. 흐르는 대로. 그분들이 길을 잘 모른다 하니까 여기 저기 뭐야 마을회관까지 가서 잘 이렇게 이대로 해서 와요. 길잡이 노릇을 해야지. 여기 있는 동안에 주민소에 뭐 할 거라. 할미도 청소하고 물 쓰다 나르고요. 손님들 오면 안내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또 뭐 그분들이 길을 몰라서 맨날 또 다른 데서 헤매니까 예. 좀 불 헤매기 하란 말이라요. 예. 그랬어요? 예. 사람들이 오는데 눈곱 세수라도 해야 안 되겠나보다. 예. 세수하느라고 보다. 예. 아침에 예. 불 떼고서 내가 막 그냥 이렇게 뭐 아무것도 맨날 안 바르고 하니까 예. 나도 이제 가스 맛이 살짝 살짝 가. 그래도 이제 그 뭐야 너 가기 전에 이렇게 물이라도 칠해놔야 안 되겠냐 이 말이야. 얼굴에다가 알겠어요? 예. 험악하게 사람을 그 옛날에 천사 같은 얼굴이었어. 한때는 이게 험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스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천사 같은 얼굴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알았어요. 그래도 이 천,
지금 천사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범하게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세수라도 하고 나도. 나도 오늘은 좀 조용히 살고 싶어요. 최소한. 알겠어요? 아이고 아침부터 막 까치들이 웃어서 울어 사탐하는 막. 물 떠다나요? 예. 소태! 예. 물 꽉 차! 많이 타실 것 같은데. 네. 예, 따뜻한 걸 찾게 돼요. 춥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좀 이따 방으로 들어가시죠. 방 따뜻한 불 때 났어요. 아직은 여기 오니까 따뜻해요. 지금 계속 비가 와가지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해가 떴어요. 예.